와, 미쳤다. 이게 몇 개야? 우리 이제 돌 부자야. 나 이제 전파 남덩어리 좀 생겼으니까 바닥 다 깔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돌 부자야, 우리. 미쳤다. 누구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네. 후원 감사합니다. 아침 7시에 마늘 빻는 소리요. 위층에서 굴고 보니 되게 자주 그런 소리 들려. 러닝머신 뛰는 소리. 너무 시끄러워. 어디, 필요 없다. 딱히 전투 결격 뭐야? 얘 간지 되게 오래됐는데. 한 6년 전에 죽었는데. 아니, 한 6년 전에 죽은 친구인데. 와, 근데 되게 좋다. 뭐가 좋냐면요. 이게 그 전투 결격이잖아요. 전투 결격이 지배함령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좀 특화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건설, 요리, 의학, 연구 이 정도. 근데 그거 네 개가 귀신같이 지금 불다 붙어 있어. 귀신같이 불다 붙어 있고 심지어 제작까지 잘해. 이런 친구는 좀 초중반에 들어왔더라면 아우 고맙습니다 하고 데리고 왔을 건데 지금 사실 뭐 사람 많아가지고 얘 없어도 충분히 기지가 잘 돌아가긴 하거든요. 일단은 동명관에다가 넣어놓자. 나중에 만약에 이런 친구라도 필요해지면, 아, 이런 손이라도 지금 당장 필요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꺼내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면 되겠지? 일단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나 해놓고 그다음에 동명관에다가 집어 넣어 놓을까요? 와, 운반할 거 너무 많다. 지나치게 많다. 아, 숨 막힌다. 얼른 가주시고요. 얘네는 가자마자 그냥 야요를 한 입씩 쭉 하면 기분이 좋겠죠? 아니다. 야요가 그렇게 오래 안 가. 한 12시간 가나? 낮은 건 아닌데, 네, 짧은 건 아닌데, 고대가 까다가 사람 뭐 잡아가지고 이렇게 치료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또 낭비가 될수 있거든요? 사람 또 들어왔네. 웬일이야? 넌 뭐니? 전화 한 자. 좋냐? 아,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위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괜찮냐? 와인 배달부 와인의 왕 뭐지? 괜찮네. 아우 좋네. 아이씨. 좋은데? 좋지만? 좋은데? 그렇지만요? 당장 데리고 오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동명관 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쓸만한 애 없나? 하고 동명관 뒤적뒤적 해가지고 저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걸로 그때쯤 돼서 또 필요하면 5시간 남았으니까 포획을 이쪽이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애가 점프 그냥 써가면서 얼른 가가지고 구조를 해오고요. 여기다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한 다음에 수감실에다가 가둬 놓으면 그럼 되겠지? 점프 얼른 가자. 5시간밖에 안 남았다 이거. 그 다음에 구조가 아니라 포획을 하고 아무래도 영 쓸모없다 하면은 그냥 3점으로 할 거니까 포획을 하고 다시 여기 문 열어놔야 밥을 먹여주겠지? 그 다음에 얘가 의학이 10이시네용. 생약을 가지러 가기까지 약간 시간이 좀 있을 거거든요. 멀거든요. 그냥 심지어 세 군데밖에 안 되니까 맨손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맨손으로 치료해서 다시 도착했다고 떴네요. 제대로 된 수감실에다가 가둬다가 넣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좀 데리고 올 생각이 있는 좀 쓸만하다 싶은 친구면은 저항심 완화를 누를 건데? 근데 벌써 지금 3명이나 있단 말이야? 그니까 얘 걸을 수 있으면 얘든 일단 동명관에 넣어놔. 일단 동명관에 넣어놓고 얘네가 해결이 되면 한 명을 또 꺼내와. 3명부터 좀 탈옥하면 좀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탈옥 뜨지 않게끔 한칸더 앞으로 갈까? 0.11좀더 앞으로 갈까? 이왕 그런 거이 근방에 있는 거 고대 좀 신나게 깔 건데 이렇게 한번 포기하는 땅은 다시 못 들어가거든요? 좀 멀리 멀리까지 가야겠다. 갈 때는 멀리 가도 돼. 돌아올 때는 진짜 이걸로 금방 돌아올 수 있어. 이제 갈 때는 좀 멀리 멀리 가도 되는 것 같아. 한 칸만 더 멀리 가보자. 아, 분명 우리 그 기지 가치는 무진장 높은 것 같은데 가난한 느낌이지. 다람쥐요? 두 마리요? 두 마리요? 귀여운 녀석들 같으니. 와봐. 여와 여와. 여와. 잠깐만.
이게 그거 아닙니까? 어? 이게 그거잖아. 그 맵이잖아. 인카운터 맵. 자몽아 빨리, 나 지금 네가 갈 때다 이거. 자몽아 나 이거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인카운터 맵 가가지고 거기 있는 거 모든 물건 다 쓸어올 수 있는 거 맞아 진짜로? 얼른 한번 가봅시다. 빠빠빠빠. 그 다음에 자몽이가 그 네 어디 있죠? 얘가 그룹 그거 아니 명령 해가지고 여기서 기습 착륙. 그러니까 이쪽으로 일단 오시고 여기로 자몽이 합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개 탭 나가가지고 상단 꾸리기를 누르면 누르고 집으로 오게끔 눌러놓으면요. 봐봐. 전부 다 갖고 올 수 있는 거야 이거? 싹 다? 돌들? 전파놈도 있네? 이거 전부 들고 올 수 있는 거임? 안 되는 거임? 되는 거임? 안 되는 거임? 모르겠네요. 된다! 나와지기만 하면 이제 이걸로 집으로 오면 되는 거잖아. 이거 지금 나 돌 다 갖고 온 거야? 저 지금 이 돌 다 갖고 온 건가요? 된 건가요? 집으로 와졌나요? 어딨죠? 대박. 돌은? 그래서 돌은 어딨어? 아 대박! 야 이거 야 근데 어디다가 내려놓지 이거를? 아니 야 잠깐만 누구라고 꽁치랑 여우랑 자몽이랑 방금 한 명 더 누구였죠? 블루썸 아닌가요? 와 이거 다 내려놓을 공간도 없겠다. 미쳤어. 나 이제 돌 부자야. 어? 돌 생기자마자 이상한 퀘스트 떴어. 돌 생기자마자 바로. 야 너무 좋다. 이제 인카운터 맵 나올 때마다 무조건 가야겠다. 돌 가지러 돌 파밍하러 무조건 가야 돼 이거. 어디다 내려놓냐? 자리가 없네. 이거 어디다 내려놓냐 근데? 여기 옆으로 가볼래? 어디다 내려놔 이거? 어? 자리가 너무 없는걸? 저 위로도 가볼래? 위로도? 한 명 위로 가고 두 명 옆으로 좀 가볼래? 야 진짜 많이 들고 왔네. 얘들아 좀 비켜봐. 비켜. 미쳤다. 너 썸이 들어가고? 미쳤다. 얘는 아래쪽으로 오고 넌 거기, 아 얘 이쪽 위에? 얘가 이쪽 아래 있고 얘가 여기서 또 쭉 내려놓고. 미쳤다. 이거 들고 어떻게 걸어다녀 진짜로. 소지품 무게가 지금 900kg 가까이 온대요. 900kg짜리 짐을 들고 걸어다니는 거야? 더 안 내려가지나? 일로 좀 와봐라 야. 미쳤다. 돌았다 진짜. 미쳤다. 쩔었다. 이거 잠깐 낮음으로 하면 굳이 이거 운반하겠다고. 아니구나. 내가 운반을 안 걸면 어차피 운반 안 해오는구나. 여기서 돌 신나게 깎아준다면? 와 미쳤다. 이게 몇 개야? 우리 이제 돌 부자야. 나 이제 전파난 덩어리 좀 생겼으니까 바닥 다 깔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돌 부자야 우리. 미쳤다. 와 여기 돌 이게 다 뭐지? 근데 이렇게 내려놓고 보니까 은근히 얼마 없는 것 같네? 뭐지? 은근히 얼마 없는 것 같네? 누군가 돌 깎아줄 겁니다. 얘는 얼마나 남았지 이거? 좀 집에 갈래? 너도 호화식 먹니? 말도 안 되는 후러지 마세요. 그리고 감금댐 떠있으니까 감금댐 좀 빼주고. 자몽이 이거 퇴짜 맞음. 결혼할 뻔! 아니 뭐래! 커플 될 뻔! 아 이거 어디다 치우지? 이놈 새끼! 안 돼! 아 빨리 집에 가세요! 12일 남았다고요? 큰일 났네. 괜히 우리 집 애들하고 커플 되면 좀 그런데. 가세요 그냥. 왜 이렇게 자몽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거. 진지한 대화. 아 왜 좋아하는 거야 둘이. 그러지 마. 둘이 커플 되지 마. 얘가 항상 여기서 어플렁 하니까 애들하고 말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좀 자주 친해지는 것 같네.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다 근데 하나같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얘였나? 홍학이 얘도 좀 괜찮은 애 아니었어? 얘도 괜찮아. 아 나빠.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애매해. 홍학이 얘 빼고 나머진 다 좀 쓸만한 애들이네. 그렇다고 한 명 한 명 다 덮어두고 데리고 오기도 그렇고. 와 뭔데 렉걸려 몇 마리야 이거. 늑대면 되게 많이 오겠다. 짜잘한 녀석들이어가지고 무진장 많이 올 겁니다. 그 습격치 채우려면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되잖아. 뭐야 몇 마리 안 되잖아. 오 나무 색깔 또 바뀌었다 이쁘게. 아 가축들이 많네요. 몸빵 구역이 한 칸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마 안 올 거예요. 이상한 데서 주무시죠. 가봐봐. 아 이것도 밀고 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다 갑자기 팍 커진다고 또. 아 이봐 또 밀고 들어오는구만.
아예 화염병이요? 아 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공간을 놔뒀는데, 근데 동물은 이게 안 되네. 엄청 커졌는데? 동물은 이게 안 되네. 엄청 커졌잖아. 그러면 쓸만한 거 있나? 잠옹이 그거 있지 않냐? 광란의 파도? 아무도 없네. 그런 거 아무도 없네. 이거 쓰면 동물도 해당인가? 집단 홍돈의 도약 이런 거? 아 이거 쓸만한 거 없어? 세상이 엄청 커졌잖아. 지금 도망을 이쪽으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도망이 가질까 모르겠네요. 우선 한번 들어가 볼래? 너무 많아. 너무 뭐가 많아. 얼른 들어가자. 그거 해서 얘네들 점프로 들어가면 됨. 점프로 들어가면 됨. 얘도 그렇고 문만 열려있으면 됐지. 그리고 그 자리 좀 비키고, 그 자리 비켜주고, 이렇게 칼든 애들이 이 자리에 딱 서있어야 되고. 그 자리. 아 아니 어디가 롬선이 어디가 이 자리. 그리고 아 못 들어오시는 분들 빨리 들어오십시오. 뭉치야 넌 거기서 왜 막혀있냐. 점프해서 들어오라 그래 놨더니만 이상한데 막혀있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좋아. 이러면 됐지. 밖에 있는 거 다 동물밖에 없지. 이상한데 어슬렁 어슬렁 하긴 하지만 어차피 식인동물물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어그러질 거예요. 너는 거기 왜 있냐 근데? 쟤는 왜 저기 있지? 너도 그 구역 1번 아니라 그 집안에 들어가 있을래? 밖에 괜히 나오지 마라. 너는 왜 또 거기 있니? 밖에 나오지 마라. 밖에 나오지 마. 거기 있어. 이상한 친구들이. 아 내 물건. 아 내 소방 거품. 내가 터트린 거지 저거 아무리 봐도. 지금 저거 내 총에 터진 거지. 헐. 이렇게 못 밀고 들어오게 하려고 뒤에다가 놔뒀던 건데, 네 결국은 퍼지는 건 똑같네. 그러면 뒤에 약간 더 공간을 둬야 한다는 건데, 여기 한 두 칸? 세 칸? 이쪽을 조금 더 공간을 넉넉하게 줘볼까? 그러면 좀 덜 파고 들어오겠지? 아 덜 퍼지겠지? 여기 이쯤에 약간 공간 더 준다면? 그래도 퍼지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처럼 사방팔방으로 퍼지지 않겠지? 동물이 이게 막아지질. 아 내 말 내 말 우리 귀여운 그건데 내 말. 몸빵으로 가는 게 낫겠다. 나의 판매용 귀여운 말 친구가 이렇게 또 우리와 뜨거운 눈물의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300원인데 팔면 300원인데 다 잡았니? 조용해진 것 같은데? 생태계 회색 있대. 지금 3마리 정도 어딘가 남아있다는 건데? 어딘가에 3마리 있다고 하네요. 나가가지고 이쪽으로 어그로뛰면 잡아주면 되겠지. 저기 한 마리 있고.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가까이 오십쇼. 아, 막 이런 거 뽀개지잖아. 아, 우리 기지 터진다 터져. 예쁜 우리 기지. 저기에 두 마리 있구만. 일로 안 와? 일로 안 와? 됐어. 잡는 건 다 잡았고, 그 다음에 가축 살아있는 거 이것들을 또 확인사살을 해줘야 쟤네가 우리한테 네 갑자기 덤벼들지 않거든요. 확인사살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한없음 두고, 집안에 얘랑 그 다음에 청소부 두 명이랑 집안에 들여다 놓고, 그리고 온 김에 얘가 아니야 원거리 공격하는 애. 원거리 공격하는 애 다 근딜이야. 왜 너 원거리? EMP네? 아 뭐야 너구만 너야. 그 구조가 아니라 사냥. 운반이 지금 급한 게 아닌데. 일단은 사냥 해서 한 마리씩 좀 쪼개보겠습니다. 보이는 거 사냥해가지고 목을 따서 깨끗하게 우리의 그 기지를 좀 클린하게 위협적인 요소를 없애놓는다면. 다 잡았니? 어디 있다는 거지? 아 여기 있구나. 한 마리는 이거 같은데? 사냥.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여기 있는 것 같죠. 이게 이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가치료가 돼가지고 그냥 죽을 때가 있고, 이러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공격해 올 때가 있어서 그냥 깔끔하게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치료할 거 치료하고, 그리고 운반하고. 연설 써야지. 얘들아 연설하자. 얘들아 연설 들으러 와라. 얘들아 연설 들으러 와라. 이거 좀 높은 확률로 성공하는데, 성공하면 그래도 한 8일인가 멘탈이 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급 높은 애들이 좀 그 사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그 어떤 지구에서도 사교가 높은 애가 없었다. 사교가 되게 높은 애가 왕을 단 적은 없었네요. 그래도 은근히 많이 키운 거야 이것도. 이거 되게 열심히 키운 거야. 얘한테 간수시키면서. 아 뭐 왜? 아 얘 그건데? 맞다 얘 지금 약쟁인데?
저 웨이크업 중독 걸렸을걸요, 저거? 기다려보세요. 근데 다리를 자르긴 좀 그래가지고, 당 데리고 있는 건데. 아, 감동적인 연설. 영감이 주어집니다. 맞다! 이거 연설 들은 애들 가끔 가다가 영감 받는다 그러더니 진짜 영감을 받네? 수술 영감이라고? 와, 대박. 감동적인이면, 20%짜리? 대박, 20%짜리. 성공 확률 20%짜리네. 이러면 8 올라가는 거 아니냐? 감동적인 연설 8, 8일짜리. 쩔죠. 아, 우리 여우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죠. 애인이 팔린. 나 애인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애인이 팔렸대. 1.7년. 1.7년이었어. 아니, 지금 이거랑 이거랑 아, 합쳐져가지고 얘 너무, 너무 상태가 안 좋네. 애인이 팔림 너무한 거 아니냐? 1.7년? 아, 난제 애인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네, 애인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근데 팔렸대. 보면은 그 아예 관계도에 나와있지도 않잖아요, 누가 애인인지. 관계도에 나와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애인 팔렸다고 싫어해. 아, 내가 더 억울하네. 누구야 애인이? 애인이 누군데 그래서? 누가 애인인데? 모르겠다.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 얘가? 2.4년? 그거밖에 안 됐어? 다른 애를 알아봐야 되나? 제작도 쌍불이고 우리 건설 뭐 거의 뭐 에이스급이고 여러모로 참 좋은 우리 집에서 말 제일 잘하는 애구나 얘가. 아 사교도 제일 높은 애인데. 감동적인 연설 영감 영감이 떴는데 아이팔 뭐지? 누구 주려고 그랬지? 팔이 왜 있지? 뭐야? 좋은 게 있네? 아 이거 팔왜 있지가 아니라 본인 팔이잖아. 아 본인 팔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기가 수술 영감 받아버렸네. 아 자기 영감 아 남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남캐가 없어요. 집에 남캐가 딸랑 4명밖에 없는데 이미 다 결혼했어요. 아또 주상드랍이네. 아 메카 주상드랍 진짜 왜 이렇게 숨 쉬듯이 오는 거지? 어제부터? 또 여기야! 아 얘네들 산책로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올해의 메카가 선정한 올해의 산책로. 아 메카노이드도 걷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도시. 아, 훌륭해. 여기에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안쪽으로 만약에 들어가면 동물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얘가 누구지? 아 꽁치는 상관없어 멀리 있어도 돼. 쟤는 딱히 도움 되는 애가 아니야. 중요한 거는 근접 애들이 얼마나 가까웠냐 그건데 아 딸꾹질 난다. 그나마 지니가 바로 코앞에 있네요. 네 소문이 신나게 나고 있습니다. 뭐지? 지니 요금방에 있자. 아 이거 약간 옆에 있어야 돼. 떨어지는 거 아래에 있으면은 머리가 그러니까 다치더라고요. 떨어지는 거 바로 아래에 있으면 다치더라 이거. 지니 일로 오고 나머지 애들 빨리 일로 오는데 저게 떨어지자마자 바로 태어나는 거 아니라 약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서 있고 아 이게 사이더면 조금 빡센데 이거. 얘가 최대한 빨리 찰싹 붙어 봐봐. 너도 빨리 와봐봐봐봐봐 찰싹 붙어. 그리고 우리 EMP 어딨어? EMP 빨리 붙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도 다른 애들이지만 지금 붙어서 싸우는 애들이 빨리 붙어줘야 돼. 어딨냐 점프. 여기 여기 이쯤 이쯤 저 아래쪽. 그 다음에 나무가 이러면 어디가 비는 거지? 이쪽도 많이 비는 거 이쪽도 많이 비지? 이쪽에 점프하고 EMP 저금 저 위에 있잖아요. EMP가 좀 가까이 빨리 와가지고 나무 뒤로 올까? 와우 태어난다! 사이더다! 아이씨 사이더야. 아, 사이더에. 아, 동물 좀, 그것 좀 해야겠는걸? 동물, 컨트롤 좀 해야겠는걸? 두 개를 해서, 한 반반 정도 놓고, 구역을, 이쪽에 좀 두고, 그 다음에 또반 해가지고, 좀 아래쪽에, 야, 여기 되게 많다, 여기. 여기, 얼른 EMP 안 던지면 큰일 나겠는데? 얘가 EMP가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점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총 쏘는 애들이 이거밖에 안 돼? 몇명안 되는데? 어딨지? 야 꽁치 어딨냐? 아 빨리 와줄래? 답답한 녀석들. 아유 답답한 녀석들. 됐지? 여기 근처에 있는 거 맞지? 자 이제 얘가 얼른 점프 빨리 봐봐봐. EMP 얼른. 블러썸 또 엄청 얻어맞는다. 저번에도 블러썸 혼자 1대 다 하더니 이번에도 블러썸이야? 이번에도 블러썸이야. 아이고야, 동물들아, 자니? 잠이 오니 지금? 제대로 구역을 콕콕 해놓은 것 같은데요? 잠이 와! 지금 로써미가 벌써 죽기 직전인데. 여기 빨리 EMP 좀 던져줄래? 아, 로써미 죽겠다. 죽진 않는다.
나무 자몽이가 일로 가고 나무도 일로 와가지고 같이 좀 싸워주자. 빨리 봐봐. 아 죽기 직전이네. 와, 야 부러지기 직전이네. 와, 여우 야 너도 얼른 와가지고 우리 빨리 총질 좀 해야 돼. 가까이 좀 붙어줄래? 거기 한번 던지고 저기 또 한번 던지고. 자몽이 노니? 너 놀아? 왜 놀지? 붙으라고 시킨 것 같은데? 싸우고요. 이쪽은 동물 좀 도와주니까 나무가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빠지자. 지금 총이 지금 총이 아 가운데로 도와라 얘들아. 아 답답한 녀석들. 아 이거 자꾸 총으로 이렇게 우리 저거 아 5인 사격 할 거야. 아 어딜 봐도 전투 산탄 총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이거. 이게 EMP 날리면 얘네들 보험 벨트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5인 사격 다 얻어맞아요. 어이없음. 황당함 황당함. 그 다음에 저쪽 한번 날리고 다시 이쪽에 한번 적응함 금방 뜨긴 하겠지만 이쪽 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붙고 여기 붙고 그리고 이거 붙고. 아 좋아 붙어 다 잡았다. 좀 더 이쪽으로 올래? 저 뒤에 있는 거 잡을까? 다 잡았는데 없는데 이제? 사이더 근접 공격. 없다 없어. 없지? 없어. 지금 로서미가? 아 얘도 손가락이? 아 됐네요. 다 잡았네요. 다친 애들 좀 강제로 눕혀놓자. 여기랑 지금 아마 운반 때문에 이상한데 왔다갔다 할 거라서 일단 미리 좀 오라고 시켜놓고 너네 또 다시 초식으로 나가고. 아 이렇게 되면 동물 침대를 또 만들어야 되네. 어휴 귀찮아라. 어휴 대충 자지 그냥. 아유 됐다. 눕혀놓고 너 마침 의학 1이네? 그럼 비키시고요. 너는 의학 결격이네? 뭐지? 뭐야? 너는? 아 의학에 불이 있네. 아 이런 애가 일단 쟤부터 로서미부터 치료를 해줘야 돼. 일단 빨리 와줄래? 와서 로서미 치료해주고요. 아 치료 잘 되고 있죠? 아 진짜 메카가 선정한 올해 뭐 그런 걷고 싶은 길이야 뭐야. 아,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머리 밑 드랍 떨어졌다면 무조건 여기 어딘가야. 되게 뭐라고 하지? 어떻게 보면은 메카를 유인할 수 있는 곳이라 좋다고 볼 수 있는 건가? 메카가 유인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런 좁아터진 그런 곳보다는 차라리 이런 곳이 더 뭔가 잡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좀 정신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구만. 나쁘지 않아. 요놈 이거 로썸이 혼자 들어가가지고 쓱 자르고 오면 되겠는걸요? 엄청 간단한 거 아닙니까? 보호막 벨트도 있겠다? 얼른 쪼개시고. 좋아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붙어가지고 싸움 되고요. 얘네가 괜히 동명관 때리면 바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찰싹 붙어있자. 5인 사격 안 당하게. 아이 튀어나왔네. 오 아싸 다 살았네. 다 살았다고? 이거 얼른 집어넣어야 돼. 동명관에 다시 얼른 처리하고요. 다시 동명관 집어넣어야 됩니다. 안 그럼 죽어요 쟤네들. 그리고 이걸 수감실로 만들어야 되죠. 얘랑 여기다가 문만 달고 수감실로 만들면 돼요. 얼른. 그리고 원예 되게 높은 애 데리고 갔으니까 얘가 하면 되겠다. 그리고 새로 다시 챙기려면 상단 구성을 취소를 눌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인벤에 있는 거 막 버리더라고요. 여기를 저장구역으로 이렇게 두고 주거구역까지 이렇게 두면 밖에다가 물건을 안 버리겠지? 상단 구성 취소. 아 얘들아 아 집어넣다 마라 왜. 얘들아 그러지 말고 다 치우고 그리고 원예 잘하는 친구 잠깐 나가가지고 나무 하나 자르면 문 여기다가만 달면은 실내가 되겠지? 밖에까지 안 나가도? 꽁치 어디가? 쟤 어디가? 구름 보는 중? 가구 아니 구조물 나무 문 그리고 작업이 건설이 로서미가 제일 잘하니까 일로 와서 됐지. 이러면 여기 실내지. 실내가 됐고요. 여기다가 잠자리를 깔아놓고 걔네들을 또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다시 열어가지고 치료가 뭐 세 명 다 잘하네. 특히 얘가 의사잖아요. 세 명 다 잘하는구만. 포획 치료 얘도 열고 포획 치료. 치료하고 너 어디 갔니? 뭐야 얘 어딨어? 어디서 혼자 뭐하고 놀고 있는 거야 이거? 얼른 와줄래?
그리고 포획하고 치료하고. 아 정충장 쓸 일도 없었다. 아 괜히 보냈나? 내 아까운 강철이랑 치료해주고 바로 상단 꾸려가지고 밖으로 나갑시다. 아 됐다. 그 정도면 치료 충분히 됐지 뭐. 그리고요 죽은 애들 일단 벗겨볼까요? 얘네들 인벤에 금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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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금을 지금 한 40개 구했지. 벗겨 벗겨. 와! 와!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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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애들 인벤에 뭐 많이 있다니까. 죽은 애들 인벤에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다니까. 구경이나 할까? 초반에 들어왔으면 어이구 좋네 하고 데리고 왔을 텐데 지금은 뭐 이제 와서는 뭐 질투심 안 돼. 아 안 돼. 결코 안 되는 놈이구만. 그나마 얘가 뭐 쓸만한데 뭐 굳이 일단 킵을 해놓긴 하겠지만 우리 집에 데리고 올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아카데미스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요렇게 해서 짐을 좀 싸볼까 다시? 있는 거 싹 들고 오자. 아 9점? 9점 챙겼습니다. 9점 상단 구성 일로 올 거고 굳이 뭐 자몽이까지 안 데리고 가도 데리고 가면 훨씬 빠르지. 아 자몽이가 데리고 가자. 자몽이가 원정을 나가야겠다. 얘가 그 파스킵 해가지고 집으로 오면 죄수까지도 바로 집에다가 이렇게 들여보내지더라고요. 엄청 편하더라고. 그니까 얘가 가가지고 쟤네들을 마중을 나갑시다. 네 학살이요? 아, 아닙니다. 아 지금 주무시고 계신 동명관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들을 세상의 빛을 보게 만든 거죠? 네 세상의 빛을 보게 만든 거고요. 동물이요? 에이 뭐 돌주까지 뭐 동물까지 보내려면 이거 하나로 안 될걸요? 머팔로 한 마리만 해도 이거 하나 다 써야 될걸? 동물까지는 뭐 됐고 그 다음에 네 아 오세요 들어오세요. 다들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리고 이제 상단 다시 꾸려가지고 밖으로 나와지면 집으로는 바로 올 수 있으니까 남는 무게 있으면 그 남는 무게에다가 돌이라 좀 챙겨올까? 전부 다 플라스틱 그리고 뭐 석재 분자 분석 시체 말고 척추 목재까지 뭐 굳이 내 정충창 우리가 방금 얻은 금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챙기고 이러면 100 정도 남으니까 돌이 아유 아유 다시 챙겨야 되네. 돌이 이렇게 해야 돌을 챙겨오지. 이렇게 해야 돌을 챙기지 이거를. 그래 다시 저게 아 뭐야 상단 구성 그 다음에 일로 올 거고 다 챙기고 이것도 체크 풀고 싹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일단 돌 빼고 전부 다 챙겨본 다음에 남는 무게만큼 대충 돌을 좀 챙겨볼까요? 목재도 뭐 굳이 챙기지 말고 이거랑 이거 그 다음에 아 목재 챙겨 챙기지 마 돌 챙겨 돌 전파남 아 6개가 다야? 아 바닥 깔고 싶은데 6개가 다라고. 오케이 이러면 알아서 짐은 쌀 겁니다. 짐 다 챙기고 얘네들 전부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맵 밖으로 나가지기만 하면 렌탈들은 다 괜찮네. 왜 괜찮지? 여기 좀 상태가 안 좋은 곳인데? 이상하게 괜찮네. 밖으로 이제 다 나간다면 자몽아 너도 가야 돼. 너도 저쪽으로 가 있어야 돼. 얘가 마법을 써가지고 바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써지나? 아 이거를 지금 쓰면 지 혼자 갈 거야 아마. 맞지? 아닌가? 자기 혼자 우리 집으로 와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상단을 다 같이 보내려면은 어쨌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 이거를. 와 되게 느리다 애들. 애들 느리다. 지금 죄수 이송 중이라 그런지 상당히 오래 걸리는구만. 일로 오고 어슬렁 하고 있어봐 거기서. 아 얼른. 아 이거 3명 잡아오는 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 방문객 누구야? 아는 애니? 내가 아는 애 아니구나? 네 범이요? 하하 그러네. 그럼 상단 꾸려가지고 지금 나갈 이유가 없어? 여기서 바로 가면 돼? 죄수까지 내려놓고? 어차피 지금 거기다 뭐 나갔으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디가? 어디가? 아 뭔 도망을 쳤네? 도망을 쳤네? 너도 도망치는 거니? 아, 뭐야 대박!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왜 갑자기 중간에 내려놓냐고 이거를. 아 왜 갑자기 중간에 죄수로 내려놔요?
아, 내 점수 손실. 아, 내 신임창 손실. 뭐야, 빨리 안 와, 이거. 아, 왜, 저, 잡아와. 야, 냉큼 주워와, 그냥. 이거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네. 아, 냉큼 주워와, 왜 이러는 거야. 아, 내 신임장 손실. 미쳤다. 아, 드디어 나왔네. 드디어 나왔구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바로 집으로 와지는데? 여기네. 어, 좋다, 야. 베르페인인가 나무 근처로 와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스턴이, 아, 시작하자마자 바로, 아, 내려오면 바로 스턴 걸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저기다가 갖다 놓고. 아, 신분실, 신분실. 고작 6점밖에 못 챙겼다고? 아, 너무 아깝다. 운반이 끝이 안 나네, 이게. 운반이 끝이 안 나네. 어, 이거 할 거 많은데, 이거. 아니, 할 게 많은데 운반이 끝나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 운반 미친 것 같아, 진짜. 그, 원자재 구역이 좀 좁구만. 조금 더 넓힙시다. 돌은 여기다가 하고. 돌은 우리가 구해올 수 있으면 더 많이 구해오고 싶어가지고 구역을 일부러 좀 넉넉하게 했는데 인카운터 맵이 그렇게 잘 걸리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운반 전용 노예 6인 사이. 어? 있는데 그러고 보니. 이거 있잖아. 얘는 다른 애들은, 아니 얘도 그렇고 지금 얘도 그렇고 있는데요 이거. 물론 쿨타임이 1년이긴 하지만 지금 쿨타임 이미 찬지 오랜데. 그러네. 저 친구들 4일 동안 운반만 시켜도 굉장히 쓸만할 것 같지 않아요? 운반만. 운반만. 어디 보자. 이런 고철 덩어리랑 그러면 뭐 이런 대리석 같은 것도 그냥 전부 다 운반 걸어놓지 뭐 이런 거라던가. 밖에서 갖고 올 게 또 뭐가 있을지 잠깐 신중하게 좀 살펴볼까? 무진장 많어. 어, 넘쳐 흘러 갖고 올 거. 아주 심각해. 숨이 막혀. 언제다 들고 올지 모르겠어. 그러네. 운반 노예 부르자. 첫 번째 운반 노예 부르고 그 다음 두 번째 운반 노예 부르고. 노예 불러야겠다. 운반 되겠지? 설마 일 시키려고 불렀는데 얘네들이 운반이 안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일어나지 않겠지? 잠자리... 아니다 아니다. 아 지금 당장 여기 필요 없잖아. 어. 마침 네 개니까. 아 해제가 아니고요. 마침 네 개니까 여기를 줍시다. 여기에 누구라고? 처음 보는 이름들 하나씩 주면 되겠지? 그 뻘하게 우리의 좋은 저 왼쪽에 있는 그런 각방. 아 이런 거 별로 주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요 조각상이 상금 말고 좀 더 주고 싶은데 상금 말고 뽑지를 못하. 초대형 조각상 하나 주자. 이거 미관 괜찮겠네. 네, 아 어떤 친구들이죠? 일단 뭐 소방 맞지. 요양 치료 휴식 굳이 필요 없고. 어 소방 그리고 운반. 아 운반. 압도적 운반. 야 이거 제작 되게 잘하는 애가 왔네. 한 명은 제작을 잘하고 한 명은 요리를 잘하고 나머지 둘은 뭐냐 그러면. 어차피 운반 시킬 거지만요. 됐네 얘들아. 아 운반 노예가 되어주기 바람. 이제 앞으로 이 친구들이 4일 동안 4명이서 운반을 미친 듯이 해줄 것입니다. 좀 힘들 것 같다. 아 정신불안 같은 거 걸릴 것 같다. 야유 먹으면 돼. 어,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 야유 먹는 거지. 중독에 걸렸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 애 아니에요. 어차피 돌아갈 친구들이고요. 철의 의지 좋네. 우울증에다가 야행성에다가 난리 났네 아주. 난리 났어? 아 지옥이라고요? 아, 아닙니다. 어 곡물증 수인. 어? 두 명밖에 못 구한 것 같은데? 아 아깝다. 이번에 두 명밖에 못 구했다. 얘랑 맞지? 얘랑 얘인가? 아 근데 얘도 괜찮은데 사실. 나쁘지 않은데. 너무 지금 우리 집에 안 그래도 많아요. 뭐가 많냐? 그 후보들이 너무 많아. 얘도 지금 후보 중 하나고. 어 후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방금 잡아온 두 명은 그냥 버려야겠다. 아 곡물증 수인이 벌써 왔네. 얘랑 얘 이렇게 끝에 있는 거 두 명 꺼내서 누구를 주지? 아 당연히 공군이 줘야지. 누구를 주기는. 포획. 얘도 포획 갖고 오고 얘네가 이제 마취 풀리면 일어나거든요. 그때 되면은 공근이로다가 말을 걸어서 두 마리를 버리면 됩니다. 얘가 그럼 6점인데 6점이 올라가면 집정관 아 남작부인 어 다음 걸로 넘어가겠는데? 얘가 다음 걸로 넘어가면 이제 이거 쓸 수 있거든요 얘도. 파스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 상단 마중 나갈 수 있습니다. 아 너무 괜찮고요. 얘가 이제 6레벨 되면 주려고 진작부터 사놨던 광란의 파동도 있다면 아 있답니다. 광란의 파동. 미쳤죠? 대박이죠? 장난 아니죠? 송출기도 사실 뭐
모르겠어요. 송출기가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일단 있으니까 들고는 있는데? 심장이랑 척추 이런 것도요. 고대를 까고 나온 거죠. 잠시만요. 엔트로피 연결 나쁘지 않은데? 꼭 필요한가? 모르겠어. 나쁘지 않은데? 아이고 선생님 여기 뭐라고요? 왜 보이다 말지? 아이고 선생님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왕진 좀 와주세요. 의학의 제일 높은 사람 보내자고? 의학 제일 높은 사람 보내자는 거지? 아 척하면 척이지? 이거를 제가 또 눈치를 채죠. 제길 안돼! 안 봐도 피누수야 이거. 우리 원년 멤버라고. 안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 자 이제 누가 가장 의학이 높죠? 테리온! 그래! 피누수가 아니라 테리온. 둘이 노란색 머리 비슷해가지고 잠깐 헷갈렸다가 테리온. 맞아, 안 봐도 얘야. 무조건 얘야. 항상 제 친구가 제일 높았어, 늘상. 우리 집에 딸랑 4명 있는 남캐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네, 또. 이렇게 이캐 많은데 남캐 4명인데 얘가 가면 3명으로 줄어든다. 누구랑 지금 결혼한 상태일 건데? 누구지? 테리온이랑? 나무랑? 스타팅이네? 얘 원년 멤버거든요. 극초반에 들어왔거든. 지금 보면 7년 3분기 11일인데 6.6년 살았다는 거는 상당히 오래 있었다는 거잖아요. 완전 극초반에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수많은 일을 했고 낙천적 난사광자 미친 거 아닙니까? 엄청 좋죠. 결격도 뭐 청소 하나만 딸랑 그거 못하는 거고 이것저것 되게 장난 아니죠? 맞다 기억난다. 얘 노예로 샀어. 노예상인이 팔았어요. 걔를 그거네. 얘 개저다. 맞다. 얘 지붕샷 해가지고 샀잖아. 얘 어떻게 데려왔는지 기억났다. 암거래 상인이 데리고 왔는데 돈이 없었어. 그래서 지붕샷 해가지고 얘 가치를 엄청 떨군 다음에 200원 정도였나? 엄청나게 저렴하게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를 해줬는데 왜 이런 직업을 가진 애가 노예로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약간의 그런 의문이 있었던 그런 친구였고요. 왜 의학이 제일 높은지 알 순 없습니다. 그런 대단한 기억력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얘한테만 의학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때문에 의학이 제일 높은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여튼 이런 친구였고요. 팔을 다시 회수하고 보내주겠습니다. 다시 팔 회수해야지. 이거는 사람만 보내면 되는 거잖아. 온전히 온몸 뭐라는 거야. 사지 멀쩡히 보내주라는 그런 말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팔 회수하고 이건 딴 애 달아주자. 얼른 오시고 자몽이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다들 의학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네? 아무나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밝은가? 이렇게 어두컴컴해 보이지? 이상하게 어둑한 느낌이네. 하필이면 딸랑 4명 있는 남캐 중 한 명이야 이거. 우리 애들 이렇게 성비가 안 맞지? 이상하다. 됐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다 회수하고 석방하는 걸로 보내줄게요. 석방으로.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커플인 다른 쪽이 되게 멘탈 깨질 거거든요 아마? 네. 의사쌤이요? 아닙니다. 하지만 제일 잘하는 걸. 아주 훌륭한 친구인 걸. 내가 의학 제일 높은 걸. 약간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왜 그 지식이 남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조수가 하겠지. 거기에 누군가 조수 비스무리한 게 있긴 있겠지. 걔가 알아서 해줄 거야. 맞아. 여기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아예 그냥 딱 칸을 막아버리는 것도 인위적인 느낌이라 이쁘진 않고. 그렇다 하지 말자. 인위적인 느낌이야. 자연스럽게 이제 돌바닥으로 건너가줘야지. 저렇게 딱 잘라버리는. 와 뭐야, 야 그 자리 어떻게 알고 거기 앉았냐? 내가 나름대로 신경 쓴 자리란 거 어떻게 알고 거기 앉았냐? 구름 보는 중. 대박죠. 흐뭇하다. 우리 집애 아니지만 이제 11시간 후에 가실 분이지만 그래도 구경 좀 해야지. 나름 신경 쓴 자리야. 우리 정성민들은 아무도 이런 곳에 신경 쓰고 뭐라고 하죠. 그게 좀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었다고? 이 근방을 걷는 애가 있긴 있어? 산책하는 애가 있긴 있어? 모르겠어. 귀엽다. 귀여워. 네, 자세각 빛 특이. 아이고. 이 자리 되게 좋아하네 얘네들. 어제 정신파동 두 번 오지 않았나요? 여기 한 번 오고 여기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떨어지네. 이 자리 엄청 좋아하네. 몇 마리야? 13마리?
식물 파리면은 그렇게 금방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어, 그냥 얘네들 가면 하자. 헷갈려 이거. 아유 정말, 아유 정말. 들어가, 가, 가. 어, 다른 애와 다른 애. 얘 괜찮네. 얘랑, 아, 그러니까 내가 누굴 들여보냈지? 아, 그 뭐 그 잠몽이 와볼래요? 잠몽이가 이런 걸 쏠때가 아니네. 가세요. 들어가실래요 그냥? 자, 그러면 누가 좋을까? 아, 청소하시는 분. 우리 집에서 평소에 청소하시는 분. 네.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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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벽. 아, 빨리! 17분 남았다고. 여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와, 아니, 그래도 얼른 처리하고 싶어. 얼른 얼른. 아, 까먹어. 기억력 그렇게 안 좋아. 아, 아, 내 고폭탄 진짜 50개 다 날아가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폭탄을 좀 넉넉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아, 아, 됐다. 됐다. 터쳤다, 터쳤다. 이거 때문에 넉넉하게. 아니, 근데 동물 잔다. 저거 지금 센티 많이 오는데. 야, 기다렸어야지. 막 다 나중에 날렸어야지. 센티 많은데, 이거. 동물들 다 자잖아요. 한참 걸리겠구만, 잡는데, 이거. 한참 걸리겠구만. 센티 더럽게 안 죽겠구만. 얘네들도 지금 자자, 나이 몸빵. 아, 절로 가고? 다시 몸빵으로 오고? 어. 됐다. 그래도 몸빵에는 애들 좀, 아, 잠깐만. 몸빵에 좀 애들을 많이 둔다면? 네, 트럼보까지 해가지고. 어차피 킹각손에 더보야 다 자잖아요? 일어났네? 왜 일어났지? 왜 일어났지? 왜 일어났지? 다시 갈래? 이게 왔다갔다 시키니까 잠깐씩 일어나네, 또, 근데? 어, 잠깐씩 일어나네, 왔다갔다 시키니까. 다시 잠들었지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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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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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단 더 붙어야 돼, 더 붙어야 돼. 때려, 때려! 그래도 한 반피 정도는 달아져 있네. 할만하구만, 할만해. 킹만해, 킹만해. 다음에 들어온다, 다음에 들어와. 다행히 이번에도 비 내리네요. 야, 여기서 반피를 깠는데 지금 여기서 이만큼 때려가지고 피가 있고 반피를 못 잡아? 거기서 반피 깐 걸 여기서 못 잡는다고, 이렇게?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지? 아, 들어오지, 들어오지? 안 들어오면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들어왔구만. 때려!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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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쳐, 쳐. 좋아. 이 친구들 방금 청소하는 거 순간 봤거든요. 청소하는 거 보니까 운반할 게 없나 본데? 근데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은.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주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요.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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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쳐, 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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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동물 근데 왜 앉아? 동물 잘 시간인데 어떻게 깼지? 왜 깼지? 왜 깬 거지? 모르겠는걸? 조심스럽게 지금이야. 다시 또 일로 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 근데 건설이 아까 좀 되는 애가 있었던가? 건설 5레벨. 아, 이 정도면 그 구역을 집 안 기지한 구역을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 여기 수리라도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수리 아예 저 깨지는 거 가만 놔두는 거보다는 와가지고 그래도 건설이라도 해주는 게 그거 나쁘지 않구만. 다음에 죽었니? 끄고? 동물이 왜 왜 도와주지? 보통은 어슬렁거리면서 그냥 잠들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상한 놈들인데? 저렇게 밤새도록 나를 위해 싸워주는 정의 멤버들이 아니었는데? 오늘따라 이상한 친구들인걸? 이제 테리온이 갈 것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별을, 뜨거운 전투를 이렇게 함께 해주기 위해 이 친구들이 말을 잘 듣는 건가? 오는 거 맞지? 오는 거 맞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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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중간에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들어오니? 들어오니? 때려도 돼, 때려도 돼. 아니야! 때리면 안 돼! 섰어, 중간에 섰어. 아, 이것도 후턴. 후턴 좀 늦은 거 같은데. 아, 후턴 좀 늦은 거 같은데. 와, 아, 됐다. 됐는데 이거 후턴 진짜 금방 풀리거든요? 풀렸어, 풀렸어. 풀렸어, 풀렸어. 그래서 팔로우미가 필요해, 지금. 스턴이 아니라. 아, 쐈어! 아, 그걸 또 정확하게 거기가 터지네. 얘들아, 가만히 있어야 돼. 어디 가면 안 돼. EMP 또 드럽게 못 던져요. 딱 이 자리가, EMP 딱 던져야 되는 그 자리가 있는데 드럽게 못 던져, 거기는 또. 얘들아, 가면 안 돼. 다 제자리에 있어. 너 여기? 너 뭐 여기? 너 여기 해가지고? 다 자기 자리로 다시 들어와 줄래? 얼른 들어와 줄래? 제 다음 거 쏠려면 약간의 그 딜레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일단 사격 다시 끄자. 꺼도 되겠다. 죽겠지, 설마? 다음 거 쏘기 전에? 안 죽을라나?
죽었다 죽었다. 꺼! 꺼. 들어오겠지? 안 들어오면은 이제 동물을 한 칸 더 앞으로 보내야 돼요. 네. 이제 동물 몸빵을 한 칸 더 앞으로 보내면 그러면 몸빵이 또 깔끔하게 다시 이루어지고요. 좋았어. 다음! 다음. 조심. 조심. 좋아. 좋아. 잡으시고 다음 아무라입니다. 잡고 먹을게요. 잠시만요. 다 죽여가는 것 같거든요. 들어왔니? 쏴도 되니? 이렇게 덜 들어왔을 때 쏘면 거기서 멈추잖아. 내가 너무 황급하게 멈춰버렸잖아. 아, 쏴버렸잖아. 다 들어왔을 때 쏴야지. 아 이거 왜 이러냐고 얘는 또. 붙어! 자몽아 바로 옆에 있잖아. 붙어. 이러면 총을 못 쏘지. 보마 벨트.. 아 근데 터졌네? 총 쏘네? 이미 장전이 된 상태인감? 어쨌든 잡기는 다 잡았네요. 이제 까먹기 전에 가셔야겠죠? 네 일로 오시고요. 나 맞지? 아 맞아. 아 안녕히 가세요. 즐거웠습니다. 또 이게 이렇게 되었네요. 아 또 이게 이렇게 되었네요. 안녕히 가세요. 네 뭐 즐거운 그런 거였고요. 우리 테리오니가 특히 이제 뭘 했던 친구냐면 재배 쪽을 엄청 열심히 도와주고 의학이랑 재배 쪽에 완전 그런 에이스 친구였잖아요. 이 친구를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또 들어올 수 있을까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니온 친구 에이스 재배가 지금 얘가 빠지면 두 명인데 은근히 넓단 말이에요. 두 명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보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위로 올라와 볼래? 와가지고 그 다음에 총 맞아가지고 저쪽 저거 부서졌다고요? 어디 거? 어디? 아 이거 한 맨 앞에 거요. 뭐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총을 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춘 걸 수도 있고 좀 더 신중하게 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바로 쏴가지고 수검용으로 바꾸고 여기 열어두게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수검실 막아두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100퍼 띄우는 애가 누구지? 80퍼 말고 이러다가 싸움 붙으면 또 싫어하거든요? 아 싸움 붙으면 또 다치잖아 어디? 일단 그래도 온전하게 보내고 싶단 말이야? 온전...까진 아니지만 이미 온전이랑은 약간의 거리가 있지만 네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를 여시고 이제 이 친구를 가만 놔두면 걸어서 나가십니다. 그러면 얘랑 나무랑 지금 커플이잖아요? 이거를 빼면 돼요. 얘랑 나무랑 지금 커플이잖아요? 얘가 이 상태로 얘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세력으로 갔는지 이게 우주해적만 아니면 그래도 좀 괜찮을 부족민이랑 우주해적만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든 좀 볼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국민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라유웨이 가라 너도. 애들 다 라유웨이거든? 너도 그냥 라유웨이 가줄래? 너도 라유웨이 갈래? 어디로 갔어? 너 진짜로 라유웨이네. 뭐야? 아이 친구도 왕진 지금 일로 갔습니다. 모든 애들이 다 절로 가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 지금 이 세력을 계속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부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안 보여. 안 와. 어디 좀 볼까? 내용물? 흠. 아 뭐야? 얘 왜 안 팔았냐? 이거 뭐야? 안 쓰는 앤데 얘 왜 안 팔았지? 이거 왜 묵은지 하고 있지? 의학이랑 원예가 혹시 그거 두 개를 잘하는 애가 있나? 딱 그거 두 개에 특화된 애가? 의학, 원예 아예 못하네? 의학도 안 되네? 얘는? 그런 애는 없다. 아, 의학, 원예 둘 다 잘하는 애는 없다. 근데 의학이 사실 뭐 걔가 제일 잘하는 거지. 걔 아니면 모든 애들이 다 죽을 수준으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배 정도? 재배 한 명 정도 더?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재배에 한 명 정도 더? 재배에 불 붙었던가 뭐 좀 쓸만한 친구가 아예 못하는 친구였고 얘가 원예 4? 없어? 아 그나마 얘네. 근데 불 하나밖에 없네. 아 너도 식탐이니? 미치겠네 진짜. 아 다 식탐이야. 정신 나가려나 진짜. 거기다가 이거 라유의 여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동명관에서 지금 처음에 집어넣을 때는 적대였는데 지금 세력이 있잖아? 얘 지금 동명관에서 꺼내고 저기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럼 바로 적대돼요. 얘네 또 적대됩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어차피 세력치 깎일 거면은 최대한 지금 상인을 불러가지고
최대한 불러가지고 세력을 쭉쭉쭉 깎아놓고 그 다음에 적대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들 실어다가 좀 보내주면 다시 동맹이 되겠지? 그리고 저런 애 꺼낼 거면은 같은 나이에 같이 꺼내야 될 듯? 아 저 어떻게 된... 왜 다 이상한 비슷한 데 들어가가지고 뭐지 이게? 어 분자 분석? 이상한 게 있네? 분자 분석 남는 손 남는 친구? 분자 분석 연구 불가? 어... 너는? 이것 좀 해줄래요? 얘네들 그래도 되게 알차게 잘 썼다. 얘네... 네, 한 4일 동안 그래도 상당히 알차게 잘 썼습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었네요. 분자 분석. 저런 것까지 달아주긴 좀 힘들어요. 너무 애들 다 인공 저런 걸로 만들어버려도. 네,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것도 아닌데 가치만 너무 심각하게 올라가서. 2시간 남았네? 가자 그럼. 그냥 갑시다 이제. 뭐 다들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오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보냅시다. 아, 잘 썼습니다. 뭐야,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허전해진 것 같지? 왜 이렇게 훅 줄어든 것 같지? 이상하다. 저거보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한 15명 그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15, 16 정도? 훅 올라가지 않았어. 다 어디 갔지? 라유웨이 저기서 우리의 소중한 인재들을 다 흡수하고 있다. 나쁜 놈들. 저쪽에서 우리 인재 다 가져간다. 들어왔다. 새로운 애가 들어왔다. 술의 왕. 와인 배달부. 와인의 왕. 말? 말 좀 비싸죠. 좋습니다. 말 팔아야겠다. 우리 귀여운 어쨌든 머시깽이의 왕이 들어왔고요. 난사광인냉. 난사광이? 아, 세 명이었는데 또 세 명 됐네. 아까 나간 애가 걔가 또 난사광이었구나. 난사광을 보내고 새로운 난사광이 들어왔다. 이거 벗고요. 무슨 짓 하는 거죠? 저거가 없나? 여기 있네. 전선총 있지? 전선총 일단 들고. 금방 클 거야. 네, 혈적 높으니까. 불 붙었으니까 금방 클 거예요. 새로운 애 들어왔고요. 어떤 이름이죠? 오랜만에 들어오네. 자몽 2세 아니고 나이 먹는 나무 2세 아니고 붉은 새님이십니다. 붉은 새님. 네. 붉은 새님. 잠깐만. 남캐네 대박. 아, 드디어 남캐 신선한 그것도 24살 아주 신선한 영한 친구가 들어왔구만. 우리 집에 막 5,60 이런 60까지는 없을걸? 아무튼 그런 애들도 많고 이러는데 이 와중에 신선한 친구가 이제 또 새로운 커플이 되어 챙겨준다면 방을 하나 아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방들 이쁘게 꾸며놔가지고 얘 어디 주지? 남는 방이 어디지? 남는 방 뭐 일단 여기를 줄까? 네, 일단 여기를 줘놓고 커플 되면은 더 좋은 방으로 앞으로 땡겨오면 되겠지. 네, 60살 딱 한 명 있는데 갔습니다. 감자 절단기 2회는 그렇게 떠나고야 말았고요. 아, 재밌는 게임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막 건축물도 짓고 기지 꾸리면서 농사도 짓고 뭐 꼬물꼬물 밥도 만들어 먹고 네, 이렇게 뭐 2차 가공 같은 것도 하면서 물건도 만들어가지고 옷도 손으로 직접 만들어 입고 화단 꾸미고 텃밭 꾸미고 막 뭐 재밌는 게 이런 애들 구경하면서 막 이렇게 밥 먹는 거 구경하고 자는 거 구경하고 서로 이렇게 커플끼리 막 이렇게 사이 좋은 거 구경도 하고 동물도 키우고 네 봐봐 들어봐 동물도 키우고 아무튼 림타듀 밸리 즐기는 그런 애에게 여유롭고 느긋하고 힐링되는 게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상한 게임 아니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다른 사람을 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니까 봐봐 들어봐봐. 이렇게 하면 리몰드 그거 무슨 게임인데?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는데? 하는 여러분들 혹시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썸녀가 있어. 근데 게임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게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뭔가 FPS라던가 그런 류의 약간 정신 날 것 같은 그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는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야. 그러면 이거를 추천을 하면서 요런 부분 같은 거 딱 캡처 떠가지고 보여주면서 귀엽지 아기자기한 그래픽이지 이렇게 애들 키우면서 막 서로 연애도 하게 만들고 막 산책 같은 것도 하면서 로맨스도 피워나가고 동물 키우면서 동물들이 이렇게 막 키워 먹이고 살리고 뭐 농사 같은 거 지으면서 뭔가 이렇게 꼬물꼬물 바느질 해가지고 그런 거 팔아다가 뭐 또 더 새로운 무언가를 사고 막 그러는 힐링되는 게임이야 라고 이렇게 꼬심으로써 서로의 그런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아니, 그렇지 않아? 이게 서로 간의 관계가 또 돈독해지는 것이고. 맞아. 그러면은 이제 그 게임을 사고 그 친구가 행복한 게임을 즐기, 리멀드, 행복 리멀드 하면서, 있잖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또 이렇게 연락 한 번이라도 더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가 한 번이라도 연락 더 오지 않을까? 내가, 너 되게 재밌게 하는 것 같길래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면, 그러면 또 이제 엄청 아는 척 하면서 막,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으쓱! 그렇게 이제 서로의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지. 어때, 나의 큰 그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플레이는, 그렇게 새로운 리멀드 유저를 늘릴 수 있게 하는, 네, 저거 뭐야?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워 보이는 게임인데? 하면서 새로운 유저를 늘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큰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시죠? 리멀드의 그런 뉴비를 더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욕망에 만들고 있는 아기자기한 기지인 것이고요. 아시죠? 저의 큰 그림 아시죠?